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외형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중에 또 비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가 좋은 비만 치료제로 되고 있는 외국계 제약들이 국내에 시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국내 도입을 하고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당뇨병 치료제에 쓰이던 약물을 변형을 시키면서 일부 추가적인 효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얻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임상 결과를 거쳤을 때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슐린이라든가 글루카곤 분비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쳐서 배고픔을 줄이게 되고 체중 감량을 유도하게 되는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도 지속적인 비만이라든가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니즈가 많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이슈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케어젠이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프레지스테롤이라는 당뇨 관리 건강보조제가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리 계속해서 소주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지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소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 1조 8천억 원까지 소주 잔고는 쌓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설, 세파가 부족한 상황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 FDA 판매를 인해서 아마존까지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보도니스크처럼 이러한 당뇨관리 치료제에서 추가적인 효과로 비만치료,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를 지금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분기 안으로 그러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어떤 해외 제약사들의 제약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케어제는 건강보조제로서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비만 관리 보조제로 사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큰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케어젠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